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라방에서 보여드릴 아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살짝 빛 비추어 보시면 도깨비 젤도 사용해가지고 비치시는 거 보이시나요? 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얼음 네일만 하기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이렇게 파우더와 자석 젤이랑 같이 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예쁘게 이렇게 아트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아트 보여드릴 거예요. 초코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쓸 거는 저희 자석 젤 선젤이랑 그리고 저희 미친 보라 파우더라고 해서 이제 유리알 파우더 그거와 이제 유리알 필름지를 이용한 나뭇잎 네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라방에서만 진행하는 행사 항상 먼저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아트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행사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 행사 하고 있는데요. 하나 저희 자석재 사용해서 아트 하잖아요. 그 자석재 구매하시면 칼라, 저희 젤 칼라 하나 같이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랑 이제 다른 하나. 이거는 저희 미친보라 파우더. 유리알 파우더 쓸 때 많이 쓰시잖아요. 이 파우더 구매하시면 이 파우더 하실 때 꼭 필요한 같이 쓰시는 젤이 있는데 그 퍼펙트 플러스 탑젤 요거랑 같이 증정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파우더 하시기 전에 꼭 요거 탑젤 먼저 발라주시고 파우더 미셔야지 더 잘 발색이 돼서 나오세요. 요거 두 가지 맥락 항상 같이 사용해서 쓰는데 파우더 구매하시면 요 탑젤까지 증정하는 거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행사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행사 두 개 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요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하나만 사셔도 하나가 덤으로 딸려오는 그런 해자템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우더도 엄청 많고 이렇게 이거 여름에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이 파우더 이용해서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다 필름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지까지 사용해서 아트 할 거예요. 자, 오늘 방송도 거의 끝날 쯤 캐차 이벤트 또 진행되니까요. 방송 끝까지 잘 봐주시고 그럼 바로 요 아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뭇잎 네일. 그래서 먼저 이제 요 아트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랑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요 위에 만든 거 얼음 파츠도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파츠 만드는 방법도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저희 라이브 방송 끝나면은 바로 업로드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천선을 유튜브에도 라이브 방송 올려갈 테니까 지금 놓치셔도 다음에 볼 수 있게 다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칼라는 저희 지금 요 칼라 이용해서 아트 할 건데요. 저희 마시멜로 시리즈예요. 루핀에서 나오는 은은한 이런 파스텔 계열 시리즈로 해서 아트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아까 전에 썸젤 저희 지금 자석젤 쓰시잖아요. 요 자석젤 구매하면 지금 요 칼라 같이 증정되고 있으니까요. 요 칼라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 마시멜로 칼라 이용해서 바로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라색 보라 파우더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요 보라색 MM06번 컬러 이용해서 아트 해볼게요. 저희 마시멜로우 컬러는 다 파스텔 톤으로 나와서 엄청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얇게 원콧만 해주시는 거예요. 파우더를 쓸 거기 때문에. 컬러 이렇게 원콧 해주시고. 한 컷만 발랐는데도 연보라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한 번만 바르시면 이런 실험 느낌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일단 발라주시고 30초 큐어 해주시면 되세요. 30초 큐어 하고요. 바로 다음에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선젤이랑 파우더랑 같이 사용한 거거든요. 오묘하게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준비해 주실 거는 저희 자석제 선젤이랑 파우더, 이 보라 파우더 이용해서 아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선젤이 다른 컬러랑 섞여서 나온 게 아니라 딱 그냥 자석젤 그렇게 나와서 어떤 컬러 위에 올리셔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은 바로 이 자석젤 먼저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석젤을 원콧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석젤 원콧만 하셔도 그대로 자석 이용해서 바로 모양 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타 브랜드는 색깔마다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이게 실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 위에 그냥 한 번만 바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좀 이렇게 다양한 느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라주시고 이제 모양을 잡으실 건데 모양은 이제 원하시는 모양 잡아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이렇게 안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으로 발라놓으시면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시는 거고, 저처럼 살짝 모양이 들어가시면 이런 톤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살짝 그라데이션 좀 비슷하게 한 거긴 한데, 그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아트 하시면 되세요. 저거 일단 모양을 잡아볼게요. 자석을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저는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 부분에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석 좀 살려주신 다음에 이것도 30초 큐어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30초 큐어 먼저 할게요. 자석들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석들까지 이렇게 큐어를 해주셨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 파우더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색깔이 좀더 오묘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우더 사용하기 전에 꼭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르려면 이 퍼펙트 플러스 탑젤이랑 같이 사용해서 발라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파우더 전용 탑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워서 나오신 이 위에 바로 퍼펙트 플러스 탑젤을 발라주시면 되세요. 자석제 이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초보자분들도 많이 쉽게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자석은 이거 다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퍼펙트 플러스 탑젤을 이렇게 원콧해서 발라주시고 이것도 30초 큐어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미친 보라 파우더 궁금하다고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네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용량도 다른 파우더에 비해 더 많이 들어있으시거든요. 거의 두 배가량?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오래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 여름 내내 요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발색 보여드릴게요. 봉봉님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퍼펙트 플러스 탑젤을 램프에 구워주시고요. 이 위에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서 밀어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밀려서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번만 문질러셔도 지금 보랏빛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썸젤 자석들 중간에 이렇게 얼음 네일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파우더빛이 이렇게 돌아서 더 오묘하게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나오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쓰셔도 음영해서 같이 쓰셔도 예쁜 빛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요. 파우더까지 해주셨으면 이 위에 이제 마무리 탑젤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미경화 남지 않는 저희 찐강탑 한번 코팅할게요. 저희가 루핑 컬러 같은 경우는 30초만 큐어하셔도 다 큐어 다 되시고요. 그 광탑 같은 경우는 1분 큐어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얼음 파츠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라색 너무 이쁘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괜히 이름이 미친 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 빛이 이렇게 나죠? 이건 1분 큐어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얼음 파츠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모양의 얼음 모양으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나비 모양 그대로 만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만드셔서 붙이시면 더 입체감 있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요 얼음 파츠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준비하실 건 지금 이게 나뭇잎 네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뭇잎도 사용하고 이 나뭇잎이랑 같이 나비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저희가 지금 나비 스티커 이렇게 엄청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루핀에서 나오는 이런 나뭇잎 스티커.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스티커와 필름지를 이용해가지고 얼음 파츠를 만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면 얼음 네일 한 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빛 비치면 이렇게 색깔 살짝 변하는 이런 스티커를 사용했어요. 파츠인 줄 알았는데 얼음 네일로 네,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스티커로 만들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꼭 배워서 가야겠습니다. 네,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이거랑 이제 유행하는 얼음 네일에 콜라보해서 얼음 네일 파츠? 네, 파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름지도 준비해 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필름지 요즘에 유행하는 거니까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이 중에 그냥 하나 선택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라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필름지 위에 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 파츠를 만들 거예요. 저는 요거 레드 이용해서 만들게요. 필름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다 나오네요. 웬만하면은 스티커랑 같은 색으로 같이 만들어주시면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뭐 이파리 같이 한다 그러면 요 밑에 연두색 빛 나는 유리알 필름지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빨간색인가요? 네, 이건 레드 필름지예요. 그리고 재단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준비는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필름지가 그렇게 컬러가 여러 종류인지 몰랐어요. 다 갖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지 준비해 주시고 저희 스티커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파츠 만들기가 필름지만 있으면 샵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네, 응용해서 하시면 다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하시고 싶으신 모양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제 띄어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면이랑 그 옆에 있는 거랑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오늘은 요거 보이는 거 선택할게요. 잠시만요. 가위 스티커가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원래 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 해서 요 필름지 위에 스티커를 그냥 붙여주시면 되세요. 나비가 그냥 반짝반짝하니 그냥 이렇게 금나비는 금나비. 이 스티커는 노란빛이 돌아가고 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주변을 살짝 네모 모양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시면 이제 얼음 모양이 되겠죠. 얼음에 갇힌 나비 모양이 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입체감 주기 위해서 나비 모양 이 지금 스티커 모양 그대로 자를 거거든요. 그대로 잘라 재단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쉬워요? 끝난 거 아니죠? 네, 아직 아니에요. 네, 진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재단하기 힘드시면은 그냥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셔도 예쁘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느낌이 조금 틀리게끔 지금 이거 만드실 거예요. 저는 나비 모양이 정면을 보이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저는 저기 반만 보이는 거? 다 취향이 틀리시니까 그쵸? 뒤집어져 있는 나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취향 차이죠. 입체적이라 진짜 돈 주고 산 파츠인 줄 알았어요. 그쵸. 진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쵸,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잘랐잖아요. 이렇게 재단까지 해주시면 전 이렇게 모양 그냥 모양 그대로 살려서 잘랐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클리어젤 저희 이거 중간점도예요. 저희가 클리어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간점도 클리어젤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너무 묽은 건 또 흐르고 너무 꾸덕한 거는 또 들어갔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점도 이용해서 얼음 내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나비 스티커 재단해 놓은 거를 지금 사용하시는 클리어젤 중간점도의 클리어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팁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 놔주시고요. 클리어젤을 담갔다 빼는 거예요. 그냥 나비를 담갔다 바로 빼는 건가요? 네. 진짜 쉬운데요? 그래서 담그셨다가 오, 진짜 빼면 이렇게 모양대로 클리어젤이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그거를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먼저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엄청 쉬운 느낌이 드는 건 그쵸?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아까 모양 그대로 살릴 거기 때문에 살짝 클리어젤 이렇게 떨궈주시고요. 아 이게 점도가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건가죠? 네, 잘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큐어 살짝 먼저 해주세요. 벌써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죠? 얼음네일 나비 왕파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도톰하게 만들어줄 거면 여기 위에 클리어를 더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요 얇은 브러쉬 있잖아요. 루핀 텐셔너 208번이에요. 요거 이용해서 주변에 이렇게 각큐어 조금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더 얼음 모양 느낌을 내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두께를 조금 내주시면 되시고 사이드 조금 긁히시는 거 싫으시면은 이 주변에 살짝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그럴 걱정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비 너무 주변으로. 영롱해서 초점이 잘 안 잡히나 봐요. 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용해가지고 카메라가 제대로 일을 안 해.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살짝 두께를 살짝 올려주는 거죠. 클리어젤로. 근데 지금 이 빌더 클리어를 쓰시고 계신데 버글지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저는 두께를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흐르는 현상 거의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60초 큐어 해주시면 얼음 파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두께는 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얇게든 두껍게든 하셔도 네, 상관없는 거죠? 네, 이제 손톱에 얇게 하시고 싶으면 아까 저처럼 담갔다 빼신 다음에 바로 그냥 부착해주시고 사이드만 갈아주시면 되시고요. 저처럼 살짝 이렇게 얼음 모양이 좀 살짝 두껍잖아요. 그 두께를 원하시면 클리어즈를 조금 도톰하게 이제 해주시면은 이런 느낌의 파츠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보고 걸리시는 거 있다 하면은 사이드만 살짝 굴려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저처럼 클리어를 그 부분에다가 더 이렇게 묻혀서 조금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나비에 금박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입체적이고 더 얼음 네일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아래 또 필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반짝반짝 하세요. 아래는 제가 아까 미경화 남지 않는 탑젤로 마무리 했잖아요. 이렇게 클리어 이제 이렇게 한 나비는 지금 저희 광탑을 이용해서 이 나비 부분만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요거 아트 하나 끝나는 거예요. 진짜 고급져 보여요. 이게 빛에 반사되면 또 이 보라 파우더와 선젤이 또 엄청 영롱하게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저 나비 갖고 싶다. 금색 나비, 금색.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얼음 파츠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벌써 하나 아트가 완성이 됐죠? 나비도 색깔별로 해갖고 컬러 위에 올리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저처럼 요런 같은 나뭇잎, 지금 바로 나뭇잎 요 아트 보여드릴 건데요. 요 아트에 요 나뭇잎 스티커 이용해서 붙이셔도, 나뭇잎 모양을 붙이셔도 예쁘시거든요. 같은 요런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스티커든 하고 싶은 모양인 걸로 올리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스티커든 그냥 사용하시면 그냥 얼음 파츠 만드시는 방법이 요렇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응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그 나비가 갖고 싶어요. 그쵸, 이 나비가 예쁘죠. 나비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갖고 싶어. 키워 해주시면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우, 카메라가 초점을 안 잡아요. 이게 잘 잡혀야 될 텐데. 그쵸, 요렇게 하니까 보인다. 이렇게 하면 보라색 파우더 밑에 또 비치시는 거 보이시죠? 썸젤이랑 요 보라 파우더랑 같이 사용하셔도 이렇게 얼음 네일 하실 때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예쁘실 거예요. 맨날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샵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또 더 이제 돋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하나는 벌써 끝났고요.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서 다음 보여드릴 아트는 요 나뭇잎. 이 나뭇잎 네일이에요. 바로 지금 빨리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한 거 위에다가 클리어 젤로 물방울 모양 올려서 물방울 아트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물방울 아트 했죠? 색깔은 지금 아까 마시멜로 컬러 색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탕은 이렇게 흐린 컬러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제 밑에 배경은 살짝 마블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블을 해주실 건데 진짜 간단하게 제가 파스텔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바로 그냥 이 내장 브러쉬로 그냥 바로 마블을 할 거여가지고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섞으셔도 되고 네 가지까지 섞으셔도 예쁘더라고요. 마블은 색깔이 마를수록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마블이기 때문에 색깔 겹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진짜 이렇게 대충 발라도 되는 겁니까? 마블은 대충 해야지 이쁘게 나오세요. 모양이 없으니까 대충 하는데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게 진짜입니까? 집중해서 초집중 지금 졸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색깔을 붓은 꼭 이렇게 내장 브러쉬로 하니까 닦아가면서 쓰시면 되세요. 다시 들어가실 때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통 안에 젤이 서로 마블돼서 섞일 거예요. 하시고 그냥 마지막 컬러를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붓을 그냥 깨끗이 닦아주시고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어서 살짝 쓸어서 내리시면 되세요. 어? 벌써 아트가 이렇게 실시간에 완성. 이거를 한 번만 더 해서 반복해서 투콧 해주시면요 색깔 쨍하게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한 20초에서 30초만 큐어 해주시고 한 번 더 색깔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쨍하게 마블 느낌이 나오게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어, 진짜 고급스러운 마블. 살짝만 큐어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뭐 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색깔 발라서 마블 해주셔도 되고 아래 바탕이 이미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좀 틀린 위치에다가 놓고서는 마블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마블은 모양이 정답이 없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색깔 굳이 뭐 똑같이 이렇게 안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섞이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컬러도 제한이 없어요. 두 개보다 세 개 정도에서 네 개 섞으시는 게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이렇게 쓸어만 주세요. 조금만 터치를 했는데도 벌써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게 내장 브러쉬로 아, 벌써 이렇게 마무리 다 완성이 됐어요. 한 세 번 터치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할게요. 좋아해주시고 요즘에 얼음 네일 하시느라고 필름지도 엄청 많이 사놓으시고 사우더도 많이 사놓으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응용이어가지고 여기 위에 필름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보시면 비치시죠? 영롱해갖고 필름지 깔별로 구매해놔야 되겠네요. 자, 필름지도 여러 개 있으면 응용하기가 편하세요. 여기 지금 있는 거는 얇은 필름지고요. 여기에 쓴 필름지는 좀 살짝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꾸깃꾸깃한 필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두께감 있는 필름지 이용해서 꾸겨서 사용해서 넣어주신 거거든요. 다 응용. 요거까지 시간 되시면 꾸기는 건 저번에 보여드렸긴 궁금해요.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시간 안 되신다고 계신데 궁금해요. 일단은 요거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안에 아까 썼던 이 필름지 있잖아요. 같은 색깔. 같은 색깔로 사용하시면 좀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블이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빨간색 필름지도 있는지 몰랐어요. 얼음 네일은 전 무조건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파란색 아니면 보라색. 그쵸. 핑크 레드 필름지. 저는 제가 쓴 건 레드 필름지. 이렇게 필름지 잘라놓으신 거 여기 아깝잖아요. 이걸 이제 세로로 이렇게 길게 길쭉길쭉하게 세로로 잘라서 3등분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뭐 어떻게 붙이시던 간에 안에 필름지가 살짝 들어가 있으면 좀 반짝반짝하니까 뭐 어떻게 이제 뭐 삼각형을 내서 붙이시던 저처럼 일자로 붙이시던 안에다가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름지를 3등분해서 자를게요. 베이스가 약간 레드를 써서 그런 거지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느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 거의 핑크색이랑 지금 보라색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포인트 색에 맞춰서 올려도 예쁠 것 굉장히 같아요. 조화로워요. 우리 손님들 고객님들 핑크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뭐 보라색을 써서 저는 이제 보라 계열, 핑크 계열을 사용한 거지만 만약에 고객님들이 뭐 파란 계열을 쓰셨다 싶으시면 필름지도 파란 계열 고르셔갖고 쓰시면은 더 통일감 있으셔갖고 예쁘게 아트 나오시거든요. 이렇게까지 필름지를 잘라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살짝 저희 찐강탑은 이제 미경화도 안 남지만 살짝 클리어 대용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클리어를 바르셔서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 찐강탭 이용해서 바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도톰하게 올려주시고요. 필름지 잘라놓은 거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아랫부분을 잘라주시면 되는 거라서. 페디큐어에 이 디자인 들어가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반짝이는 정도가 이게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광이 엄청나요. 패디 하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하트도 어렵지 않고 색깔도 예쁘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남는 것만 좀 자를게요. 우리 샴만의 하트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듯이 이렇게 영롱한 빛이 반짝반짝 은은하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라이브 행사 썸네일 구매시 제 칼라 요청 증정해드리고요. 파우더 구매시 이거 진짜 사실인가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파우더를 사면은 젤을 주죠? 탑젤을 주신대요. 파우더 미리 저기 킵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 퍼펙트 플러스 탑젤이 제가 알기로 좀 비싼 젤이거든요. 파우더 전용 젤이면서 일반 탑젤처럼 쓰실 수 있는 퍼펙트 플러스 탑젤을 주신대요. 화끈하게 써네요. 천사님. 자, 이렇게 필름도 재단해주시면 이런 빛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큐어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20초 큐어 할게요. 배경색이랑 필름색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저는 배경이랑 거의 비슷하게 필름지를 고르는 편이거든요. 약간 노란계라면 노란색 필름지.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은 핑크색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 그래서 거의 하는 게 핑크색, 보라색 막 이런 거. 파란색. 무난한 거? 저는 보라색이 좋던데. 다 우리 다 취향대로 취향대로 색깔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위에 탑젤로 한번 코팅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필름지가 어차피 평평하게 붙어서 사이드만 갈아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위에 살짝만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1분 큐어 제대로 할게요. 1분 큐어하고 사이드 갈고 그림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탑젤을 발랐는데 벌써 영롱한 게 보여요. 그쵸. 좀 쟁여놔야 되는 날이에요. 진짜. 파우더구매시 탑젤을 주는. 요 퍼펙트 플러스 탑젤 아까 사용하시는 거 보셨죠? 파우더 있을 경우에 꼭 필요한 젤이거든요. 아니 근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썸젤이 더 저렴한데 더 비싼 젤을 주고 파우더가 저렴한데 더 비싼 퍼펙트 플러스 탑젤을 준대요. 같이 사용하시기 편하신 거대로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천사님 더위 먹었죠? 진짜 맞아요? 저희는 안 어울리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쟁여놔야 되는 오케이. 날이야. 딱 짝꿍인 거를 주잖아요. 네, 맞아요. 짝꿍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저거 구워지실 때까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썸젤은 실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색깔 이렇게 다양한 지금 같이 사용한 마시멜로 컬러예요. 그 위에 이렇게 발라서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을 내실 수 있으세요. 하나의 썸젤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썸젤 쟁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하나로 여러 가지 컬러 연출. 여러 가지 컬러 사용하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있으시면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내서 아트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썸젤을 사면 젤을 하나 더 준다고요? 네, 확실하게? 지금 사용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원형 자석 가르쳐주세요. 네, 이거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제 사이드 부분에 살짝 튀어나온 재단할 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것만 살짝 갈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제 걸리시는 것만 살짝 갈아주시고 아트 들어갈게요. 이렇게 진짜 이런 창작이 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맨날 이번 여름 네일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갈아주시면 깔끔하시죠? 걸리시는 거 없이. 손님들한테 붙여줄 때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 나뭇잎 모양, 이제 메인 나뭇잎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 나뭇잎 모양은 딱두 개만 있으시면 가능하세요. 보시면 저희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라인젤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화이트 컬러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붓은 두 가지. 저희 오버얼 브러쉬. 텐션업 오버얼 브러쉬 203번이에요. 요거랑 요 총알 얇은 브러쉬. 텐션업 브러쉬 207번. 이용해서 아트 해볼게요. 풀면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큰데요. 안에서 되게 영롱하게 빛 비추는 게 조금 틀리실 거예요. 진짜 고급져 보이고 진짜 굉장히 큰 거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지금 필름제 엄청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올 여름에 내내 유행한 거기 때문에. 아 근데 한 칼로만 유지하는데 빨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집에 완전 구석구석 장바퀴인 필름제부터 해서 아, 준비물은 요렇게 있으시면 되세요. 지금 젤 클렌저. 젤 클렌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젤 클렌저 필요하시고요. 화이트 컬러 있으시면은 나뭇잎 모양 만드실 수 있으세요. 진짜 간단하게. 똥소리만. 저는 정말 초간단 아트만 하기 때문에. 왜 똥소리 터지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붓은 닦아주시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화이트 라인 젤을 묻혀주세요. 붓에 오버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이드 부분에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싶으신 그 부분에 이 오벌 브러쉬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다시피 관색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하셔서 아트 하셔도 되시니까 시간 절약이 엄청 되시거든요. 한 번 발랐는데도 벌써 진하게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라인 브러쉬라 라인 젤이라서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고요. 이런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번에 하와이안 네일 할 때 한번 보셨죠? 닦아낼 거예요. 그래서 클렌저가 필요한 거예요. 클렌저를 이용해서 이번에 이 총알 브러쉬 이거 이용해서 붓에다 클렌저를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다 보여드릴게요. 클렌저를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붓에 촉촉하게 젖는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이제 나뭇잎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라인 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아까 화이트 젤로 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발색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엄청 쉽죠? 그래서 가운데 닦아주시고 이제 양 사이드로 심지어 통젤이랑 병젤이랑 발색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라인과 포인트 줄 때 라인 젤 쓰는 게 마술 한 번에 닦았어. 진짜 마술 아니에요? 마술?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세요. 그릴 필요 없으시고 아까 깔끔하게 그쵸? 이렇게 해서 너무 깔끔하게 너무 쉽게 나뭇잎이 돼서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은 엄청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언제 그려 했는데 속으로 보고 아트 보고 이거 언제 그리시려고 그랬는데 이건 비밀이 라방 꼭 봐야 돼. 천산의 라방 꼭 봐야 돼. 그쵸. 저거 진짜 샵에서 간단하게 쓰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려면은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공들여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만 닦아주셔도 벌써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저 진짜
시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아, 언제 할 수 있나 있었어. 아, 네, 이렇게 나뭇잎 모양 벌써 하나 됐잖아요. 이제 이거 큐어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아트 할게요. 벌써 끝났어요. 아, 벌써 나뭇잎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인젤이 저희가 이번에 발색이 되게 좋게 나와서 한 번만 저렇게 쓱싹 해도 두 번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크아웃 할 때 뭐 포인트 링을 할 때 실수 라인젤도 너무 저렴하게 저 요 아트 할 거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루핀젤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시면은 이것도 위에 이제 뭐 지워지지 않게 일단은 아트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미경은 남지 않은 탑젤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선생님 손이 금손이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시죠? 네,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다 가능하세요, 진짜 쉽게. 아니, 너무 순식간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닦여서, 저는 저거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티커로만 하면 또 성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스티커를 그렇지. 이용하고, 하나는 페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든 도전해보세요. 너무 쉽게, 간단하게 나뭇잎 완성됐습니다. 여기 사이드에 있는 파우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파우더 이용할 거기 때문에 퍼펙트 플러스 탑젤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리어젤. 아까 똑같은 클리어젤 중간 점도 클리어젤 또 사용할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선젤 고민식 젤 컬러 하나 주시잖아요. 네네. 랜덤인가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색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핑크색 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신 핑크색이시거든요. 진짜 그걸 주는 거예요? 네, 요거 3번 컬러 나가는 거예요. 랜덤으로 아무거나 막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또 막 이상한, 또 원하시지 않는 컬러가 많이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경우는 진짜 무난하게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그냥 기본으로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컬러잖아요. 네, 그거 등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시멜로 컬러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컬러예요. 핑크색이. 오. 아니, 오늘 더위 먹었죠, 천사네. 36도래요. 더위 먹었나 봐. 선젤 사면 더 비싼 루핀젤을 그것도 핑크색으로 제일 인기가 좋은 핑크색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저 제일 얇은 브러쉬 208번. 천사네. 아, 그리고 저희 8101님께서 원형 네? 자석 꼭 보여달라고 이모티콘까지 네, 날리셨어요. 마지막에 꼭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 궁금해하세요. 조금 사이드 제가 입체감을 좀 살렸어요. 그래서 이 클리어젤을 사이드에 먼저 그냥 파우더만 미시지 마시고 살짝 올라오게끔 입체적으로 사이드만 살짝 이렇게 클리어젤로 사이드 둘러주시면 되세요. 동그라미 엄청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그라미 예쁘죠 저거. 동그라미 꼭 알려주시고 가셔야 돼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보시면 진짜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 중간 정도여서 너무 띠까지도 않고 묽지도 않아서 딱 모양 제대로 잡히네요. 네, 사용하시기 되게 편리하실 거예요. 흐르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띠까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를 이렇게 아트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까지 살짝 사이드를 둘러주셨으면요. 이것도 30초만 큐어 해주시고 위에 파우더 바를게요. 이제 너무 묽으면 힘들고 너무 띠까도 브러쉬 먼저 돌려달라 했잖아요. 모양이 잘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얼음 파츠 만들 때나 얼음 네일 할 때 거의 루핀 빌더 클리어 젤이라고 중간 점도의 클리어 젤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고객님 사용하실 때 너무 띡한 것만 사용하시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지금 덥잖아요. 더우면 또 점도가 많이 묽어지는데 얘는 지금 흐르지 않는 거 보이시죠? 묵은 거 사용하면 물처럼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는. 아,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파우더 사용할 건데요. 이거 골드 파우더. 저희 섀도우 광 파우더라고 골드 파우더로 골드 띠를 둘러줄 거예요.
오늘 타프 구매하시면 퍼펙트 플러스 탑재를 주신대요. 465. 근데 우리가 파우더 하실 때 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파우더 전용 탑재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우더 바르실 부분에다가 이 전용 탑재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천사네일이 더위 먹었을 때 얼른 들어와서 구매하세요. 쟁겨놓는 날은. 믿기지 않으셔서 더위 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썸젤, 젤 가라가 더 비싼데 썸젤을 사면 젤을 주고 더 비싼 탑재를 또 준다고 하니까 쟁여놔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사실이에요. 저희 사이트 몇 시까지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자정까지만 딱 하루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다가 지치면은 다시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막 행복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파우더 바르실 부분에 이렇게 전용 탑재를 발라주시고요. 저희 파우더 전용 탑재는 30초만 큐어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시고 30초 큐어 해주시고 바로 문질러주시면은 파우더 색깔 진짜 예쁘게 나오시거든요. 전용 탑재랑 밀리는 게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진짜 빨리.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하셔서 말이 안 나와요. 혼자 상품에 너무 당황하셔서. 아니 우리가 파우더 밀다 보면 진짜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짜증나잖아 솔직하게. 그쵸. 근데 파우더 전용 탑젤이 있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아까 전용 탑젤 바르신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진짜 발색이 이렇게 빨리. 이 파우더 탑젤은 그냥 일반 탑젤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세요. 이거 미경화 남지 않는 탑젤이기 때문에 다 일반 탑으로도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굳이 뭐 파우더 안 쓰셔도 탑젤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경영을 위해서도 사용 가능하고 멀티는 멀티. 네, 이렇게 나왔죠. 예쁘죠? 이렇게 하시고 아래다가 아까는 탑젤을 발라서 이미 마무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더 부분에만 이제 탑젤을 발라주시면 끝나시는데요. 요거를 이제 방금 했던 그 부분에다가 살짝 한 번 더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체감도 더 들고 파우더도 안 날아가게끔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거든요. 파우더하고 그냥 일반 탑젤 써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으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광이 더 이제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광을 더 이렇게 느끼게끔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경화 안 나는 탑젤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름이 뭐예요? 필름지 사용하신 거. 제가 필름지 사용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큐어할게요. 지금 안에 필름지 사용한 거는 유리알 필름 요거 레드. 요거 레드예요. 컬러는 지금 유리알 치면은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진짜 한 컬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쵸? 여러 색이 많고요. 제가 사용한 건 요 레드 컬러. 밑에 베이스에 따라서 필름지 컬러 선택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시다던데. 이렇게까지 되시면 좀 이제 허전하시죠? 그러시면 여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안 넣고 한쪽에다가만 넣은 거는 이 얼음 파츠 한 번 더 올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는 나비 했잖아요. 이거는 이파리. 진짜 간단한 거니까 금방 올리시니까 이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이파리 스티커 갖고 싶어요. 그쵸, 이것도 이파리만 이렇게 모여있어요. 빨리 천사네일 사이트 얼른 들어가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이파리 있고 필름지 아까 쓰던 거에 그냥 그대로 할게요. 진짜 너무 쉬운 그 입체적인 얼음 네일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 집중. 순식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 솔직하게. 너무 빨리 만들었어. 이파리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스티커잖아요. 그 필름지에 그냥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음 모양을 하시고 싶으시면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만들어주시면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모양을 내서 자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티커 모양대로만 살짝 그 윗부분 정도까지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라주시고 저는 이 모양대로 자를게요.
왠지. 아, 알았다. 오늘 중복이래, 중복. 벌써 중복이에요? 오. 초복이 아니라? 천연일에서 중복대로 선물하는 건가? 저희는 그것만 상상하고 있어.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 그래요? 지금 보시면 파츠 사이즈대로 열심히. 아,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고. 저희는 어려운 걸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랑 아까 만드신 팁이랑만 금방 준비해주시면 진짜 금방 끝나요. 요 클리어젤, 지금 계속 사용한 클리어젤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단거도 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핀셋을 잡으신 다음에 푹 담갔다가 빼주시면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엄청 초간단, 초스피드. 요거를 바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구워주시면 되세요. 완전 쉬워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저처럼 진짜 얼음 모양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 클리어 젤을 사용해서 그 위에를 조금 더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대로, 예, 나온 모양대로 위로 이제 덮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두께도 원하시는 대로, 얇게는 얇게 그냥 담갔다 빼시는 거 바로 올려서 바로 탑재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두꺼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살짝 입체감 있게 나오는 걸 좋아해서 살짝 두껍게 올려주시고 이거 큐어 해주시면 되세요. 저거 나오는 동안에 저거 자석젤 한번 바로 보여드리고 캡처 이벤트 할게요. 이거 아까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증정하는 요 핑크 컬러 이렇게 바탕을 해놨어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다들 열화 같은 성의를 힘입어 꼭 하고 가셔야 된다고 네.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저도 일어서서 갑자기 시청 중입니다. 섬제를 이렇게 한번 발라주세요. 살짝 도톰하게 바르셔도 돼요. 썸젤은 진짜 마법의 젤이야. 이거 하나로 만능이야, 만능. 그쵸? 모양도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그라데이션도 가능하잖아요. 모양이 아니라 요새 이거 캐릭터도 그리더라고요. 이걸로요? 진짜 간단한데요? 아만 유학에 못 따라가나 봐. 긴장하시는 거 아니시죠?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요거 동그란 자석, 약 올리기 그리고 이 막대 자석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있으시면 되시고요. 뭐 해드릴까? 아, 여기 두근두근 지지대가 필요해요. 지금 댓글창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이렇게 아래다 대주시고 이 동그란 자석을 이용해서 바로 위에 이렇게 대주시면 되세요. 벌써 끝났어? 잠시만요. 너무 흐려서 좀 진하게 바른대요. 썸젤은 되게 좋은 게 망치잖아. 이렇게 그럼 굳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젤 한번 발라주면 원상태로 돌아. 짜잔! 원상태. 그냥 아래 대주시고 이렇게 모양대로 밑바탕만 일단 해주시고요. 한번 구운 다음에 투코트에 모양 한번 더 잡으시면 되세요. 이 끝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진짜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되게 긴장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긴장해서 섰는데 뭐가 지금 일어나서 끝난대요. 한 번만 얇게 두근두근 벌떡 일어나시고 막 나가셨던 분도 막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뭐가 지나고 뭐지? 자, 오늘 천사대 사이트 들어오시면 썸네일 구매시 오늘 보여드린 지금 이제 핑크 베이스 있잖아요. 이 칼라 도움을 주신대요. 더큰걸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구매식 컴팩트 플러스 탑재 해주신대요. 파우더 전용 젤이면서 일반 탑재처럼 쓰실 수 있는 젤입니다. 이렇게 덤으로 주십니다. 덤으로 주는 오늘 천사네인 중복 기념. 덜 먹은 거 아니에요. 덜 먹어서 더 큰 금액의 상품을 주는 행사. 저희는 쓸데없는 거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핑크색은 진짜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냥 샵에서 그냥 필수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방법은 그냥 집 아래에다가 놓으시고 위에 이 동그란 자석을 이용해서 위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모양이 둥글게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아 가운데가 파이고? 네네네. 오. 그 사이드에만 이렇게 네네네. 묻혀서 이렇게 모양이 아, 나오시는 거예요. 뚜껑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원형 저기 아트네요. 네. 요거는 제가 따로 인스타에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 오늘은 더운 것 같은 날씨예요. 그러면 2046도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집에 가면 안 되지. 여기도 시원한데 집에 가면 덥지. 가지 마. 나가. 지금 제 말 말 되지. 열을 나서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다들 기다리셨죠? 캡처 이벤트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 한 거, 오늘 한 거 두 가지. 저희가 자석제 이용하는 법 다시 한번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네, 동영상 인스타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안 치시면 다시 발라, 원장님. 다시 바르면 원대로 들어오니까 그래도 연습, 우리가 일부러 막 발랐다 지웠다 이제 수정하기 편하니까, 그렇죠?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아, 이렇게. 바로 진행할게요. 캡처 타임. 아트 정말 쉽게 이번에 얼음 네일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다 모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응용해서 하시면 예쁜 아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음 네일 스크랩의 날입니다. 너무 쉽게 얼음 파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음 네일 제가 방송에서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디자인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응용하셔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는 파우더랑 쌈젤이랑 같이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아트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진짜 스티커와 그쵸? 필름지, 얼음 필름지 이용해서 너무 간단하게 입체 파츠 그래서 열심히 캡처하겠습니다. 캡처 진짜 요즘에 리그램이랑 캡처 이벤트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자주 들어주셔서 진짜 저는 진짜 샵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아트들 많이 응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샵에서도 셀프 하실 때도 진짜 간단하게 사용해서 아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한번 손에다가도 하셔도 정말 예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너무 감사해요. 아,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요 아트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저 행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더위 먹은 천사네일입니다. 더위 안 먹었다고요. 보시면 사용하신 썸젤이랑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핑크색 컬러 요 마시멜로 핑크색 컬러 3번 증정 들어가시고요. 그거 다 하셔도 7,900원에 구매 가능하신 거예요. 두 컬러 들어가시는데 이게 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이걸 더 주냐고요. 그리고 이제 자석제 갖고 계신 분들은 요 파우더 요거는 또 다른 용이잖아요. 파우더 이제 미실 때 사용하시는 전용 탑젤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라 파우더 사용하실 거면 요 탑젤이 꼭 필요한데 요거 구매하시면 이제 이게 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000원이시면 탑젤까지 보너스로 증정이 되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뭐 자석젤이 필요하시면 자석젤 이벤트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파우더 집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다 호환 가능하시니까 파우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희 리그램 이벤트는 끝났고요. 지금 캡처 이벤트 남았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캡처 이벤트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해서 또 다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나방 때도 더 예쁘고 간단한 아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벤트 너무 좋아요. 와, 통큰 세일. 와, 진짜 통큰 세일입니다.